지방은 크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분류됩니다.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생크림 등 주로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기름,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에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은 인체의 필수 구성성분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의 하나인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암 예방에도 일부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지만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보충제보다는 식품의 형태로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크, 도넛, 팝콘 등 식품을 가공할 때 주로 쓰이는 트랜스 지방은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가급적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를 위해서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저지방 부위를 섭취하고 닭, 오리 등은 껍질을 떼어내고 섭취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을 주 2-3회 이상 섭취합니다. 튀김류, 과자류, 도넛, 케이크 등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를 피합니다. 조리 시 버터, 마가린 대신 식물성 기름을 소량 사용합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2큰술 이내로 섭취합니다. 모든 지방은 종류에 관계없이 열량이 높으므로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